끌어돌릴 때는 진짜 자동 사냥이니까 밥 먹으면서 해도 되겠다. 쏙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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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으면 그것도 손해니까 방어력을 좀 올릴까? 왜 1번이 안 눌러지니? 1번이 안 눌러지네? 갈아... 끝났네? 근데? 예! 경험치는 별로 없지만 기는 계속해서 모이고 있죠. 한번 대도 늦었고 까지 모아가지고 상자 하나 사야 되나? 두 번 정도만 갈 수 있구나, 이거를. 일단, 오케이. 대두대공 말고, 공포의 동굴로 한번 가서 해보자. 여기가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하기. 타르도 좀 챙겨주고요. 나무보단 타르가 훨씬 더 필요하니까, 저한테는. 아, 생각보다 아프네. 보스. 이 고치 안에 뭔가 사람이 있는 건가 보다. 교활한 불려시. 그게 타르 10. 아, 타르가 아니지, 기지, 기. 오케이. 이게 때릴 때마다 주는 거니까, 그냥. 이걸 때릴 때마다 주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방어력을 찰까? 방어력 차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이 받지 않나? 오래 걸리긴 해도. 오케이. 느리긴 한데 안 되겠다. 죽겠다, 죽겠어. 얘가 죽겠다. 여기는 그러면은 활로 쏴서 그냥 쏴도 될 것 같네? 아, 쏘는 게 낫겠다. 타로 주워주고요. 보스 잡을 수 있나 빨리 이거? 되나?
오케이. 레벨업은 나중 가면 진짜 안 되네, 이거는. 벌써부터 이렇게 안 되면은. 자, 공포의 동굴, 가자. 이제, 석궁 쓰면은 피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얼마 안 먹고 잡으면은, 아, 치명타 터져버렸네? 그러면은 확실하게 잡을 수 있냐 없냐 그 판단하기 힘든데. 일단은 한 다섯 번은 이 정도 여기 올 수 있는 걸로. 기 지금 200 정도 모은 건가? 생각보다 빨리 모이네. 한 10분? 10분 정도 만에 모은 것 같은데. 여기가 기 노다지네. 석궁만 있으면은 한 방에 죽어 죽어. 딱딱딱딱. 10원타 생각보다 많이 터지네. 보스한테만 터지면 되는데 치명타는. 노래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귀에 맴도는구만. 치면도 안 터지니까. 어, 안 터져도 똑같이 나네. 근데 한 대는 맞아야 되니까 한 대 먹고 잡네. 오케이. 340. 344. 344. 344. 얼마나 모으려나? 344였으니까 지금 16개 모였고, 30이 모이나? 한 번에 거기 클리어하면 30 30개 모이는구나. 기가 3번 하야 90개. 지금 90개 먼거네 여기서.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느리긴 한건데,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벌린다는 건 좋네요. 이게 만약 진짜 그냥 혼자 하는 거였으면은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냥 밥 먹고 왔다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너무 강해졌을 것 같아. 블러셔 가자. 오늘은 하루종일 볼레지만 잡겠구만.
오호. 타르가 오히려 더 적게 모이네. 이 거미줄도 뭐 채취할 수가 있나? 이렇게 채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겼지? 내가 모르는 건가? 이것도 나중에 한번 봐야겠다. 지금 당장은 일단 내가 강해지는 것부터 생각해야겠다. 기를 모으면 모을수록 강해지니까. 아, 이 기 400이면은 아까 그 대용량 그 상자 얻을 수 있는데, 그 맨 처음에 그거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림 찾을 때 상자 찾기 해가지고 받았잖아요. 거기에 근데 그렇게 좋은 무기가 없었던 것 같아. 차라리 그냥 길을 천까지 모은 다음에 1000원으로 더 큰 박스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상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길 1000원 모으는 걸 목표? 목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와, 얼마나 남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600 남은 20번 돌아야 되네. 여기 20번? 아, 20번이라 오, 오래 남았나? 나 이거 여기 돌고 그냥 400짜리 상자를 사서 그냥 그걸로 사고 나서 강해진 다음 그냥 공격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기 없이, 아, 기 사고 나서, 기를 쓰고 나서 공략을 해봅시다. 레벨업도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이제는 아이템도 이렇게 있고. 오케이, 여기 이거부터 까보자. 아, 이렇게까지 말고 전부 여기 검석궁 방패 3개밖에 안 나오네. 일단 오케이. 그리고 버섯 가게. 아, 이 200원이구나 400원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거 두 개 살 수 있겠네. 어, 뭐야, 하나가 매진이야? 네, 여섯 개. 돌진의 방패? 방패. 돌진의 방패? 이거는, 근처에 적들에게 돌진합니다. 좋은 거야? 방어력 4.5. 방어력 2. 좋은 건가? 돌진하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귀신 들린 회랑 가서 그러면은, 이걸로 무기도 업그레이드 할 것 같은데? 아닌가? 센가 이대로도? 약하진 않은데 오케이, 귀신 잡아줄 거다. 보스, 아, 보스 아닌데 아직? 뭐야, 아, 두 마리구나. 두 마리도 빡센데? 마리, 다 이겼다, 좀. 비단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이, 참 달았는데, 일단. 아이, 묘비 같은 것도 있구만, 이거. 너무 빨리 나오는 거 아니야, 너희들? R.I.F? 아, P? 저것도 뭔지 한번 보고 오는 가자. 돌로 만든 비석, 아, 이 끝이야, 이게? 어, 뭐야? 귀신? 아. 비석 하나를 못 듣게 해가지고. 한참 걸, 아, 이거, 기 모으는 거 도움 되는 건가? 아, 안 되네. 죽여도 기가 안 보이네.
겉에 귀신. 얘는 데미지가 들어오긴 하네. 조금씩. 가죽 없는 자 팔라스. 이제 보스다. 이게 보스네. 눈으로 끼고 일단. 오, 아, 그 해골 바가지다. 오. 가죽 없는 자 팔라스. 신성하게 태어난 팔라스는 과거의 만인지상의 존재로서 자신의 방식대로 세상을 성장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는 그의 진짜 무기는 거대한 검이 아닌 꿰뚫을 수 없는 피부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볼레지를 보내 그를 마비시키고 가죽을 벗겨낸 후 왕국의 수도인 아크로폴리스를 세웠습니다. 한마디로 얘의 무기는 거대한 검이고 피부가 방어력이 엄청 장난 아니었는데 그거를 벗겨냈다. 어, 검 여기 있네. 거대한 검 여기 있네. 오우씨, 놀래라. 뭐야, 팔 떨어졌어. 한 대 얼마 단 거야 지금? 20이지? 20으로 4. 지금 8 달았네. 8? 160 달았고? 오케이, 깰 수 있겠다 이거 달하면은. 깨겠다. 깨겠다. 23. 아, 12? 24? 아, 못 깰 것 같기도 하고. 무기 업그레이드 한 번만 더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은데. 두 번 남았다. 깨겠다, 깨겠다. 와, 진짜 아슬아슬하겠다, 이거. 와. 깼어, 깼어. 오, 뭐야. 이제 열쇠 주어야 되고. 열쇠랑 돌? 돌인가? 임무의 돌. 어? 느낌표인데? 퀘스트인가? 퀘스트? 이건 뭐야. 청동, 아 청동 문 여는 거다. 오케이. 임무의 돌. 토당 방어력 5, 방어력 2. 얘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끝이야? 다른 돌들에 비해서 뭔가 너무 없어 보이는데? 임무의 돌. 뭐지? 일단 청동문 한번 열어봐야겠죠 저희가?